도더님 닭가슴살 추천해 주시면 안 되나요? 솔직히 오문구이가 제 생각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. 아 영양 성분 검사를 했는데 아 체구토리하고 채꼈네. 아 씨 나 이제 못 먹냐.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오. 솔직히 나도 그랬어. 정말? 도던의 맛평가. 숯불 매운 바베큐 마요맛 실비김치 닭가슴살 맛 버전입니다. 실비김치 모르시는 분들은 칼국수집에 김치 맥기로 유명한 집 가셔서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은 딱 요걸로 정리가 가능하고 우선 이 닭가슴살 자체가 전체적으로 소스가 많아요. 전 맛이 다 똑같아요.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소스가 흥건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잘게 다 잘라볼게요. 이렇게 하면 소스가 어느 정도 빨려나가요. 제가 좋아하는 밥 비벼먹기 가능한 스타일입니다. 식감은 탄탄한 편이에요. 씹히는 느낌은 치킨 너겟 강화한 느낌인데요. 쑥치아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. 수분감이 꽤 많은 편이라서 연화 과정을 거친 닭은 아닌데 다른 느낌으로 좀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생닭 타이밍 잘 맞춰서 바로 데쳐 먹으면 딱 요런 느낌일 거예요. 탄탄함과 촉촉함이 공존하는 식감입니다. 청양마요, 칠리의 상큼함으로 시작해 부드럽고 달달한 갈릭향이 지나가고 마지막엔 캡사이신 느낌 한 방울로 끝나줍니다. 아주 조금 매우려다가 만다는 뜻이에요. 청양고추 칩 같은 게 씹히는데 이 후가공이 돼서 칠리 정도로 달달해져요. 고추 자체 매운맛은 다 죽었고요. 매콤하게 끓인 김치찌개 칩 정도의 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역시 소스가 많고 마요 느낌이 소스가 부드러워서 전체적으로 식감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소스가 많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 입에 수분을 뺏기기 힘든 구조입니다. 카레맛, 인도 정식 카레의 고유향이라기보다는 한국 특유의 인스턴트화가 많이 된 카레 맛입니다. 후추향 강 하고요. 소스가 많으니까 진짜 카레 한 국자 부어놓은 느낌이에요. 신기했던 건 카레의 야채가 다 갈려져 있는 느낌이요. 소스의 질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스 자체가 걸쭉하진 않았는데 직접적인 건더기만 없다 뿐이지 야채에서 나는 맛도 다 놔줘요. 제가 먹은 수많은 카레맛 닭가슴살 중에 이게 원탑입니다. 양념치킨, 전형적인 아빠가 사들고 온 양념통닭 소스에다 약간 버터향이 나는 달달 칠리 맛입니다. 우리가 아는 그 소스 맛이요. 특이한 건 소스가 꽤나 끈적이는 편이었습니다. 이건 빠르게 설명 넘어갈게요. 데리야끼, 숯불 데리야끼 맛이에요. 여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게 데리야끼는 약간의 신맛 계열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건 신맛을 완전히 없애서 설탕 느낌만 나는 숯불 데리야끼 맛이에요. 맛이 좀 심심한 편이에요.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나트륨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나트륨을 신경 안 써서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. 사천짜장 맛, 춘장 맛이 약해서 아쉬웠어요. 맵지도 않아요. 그냥 뒤에 아 고추를 넣었구나 라고 알려주는 수준이에요. 닭 베이스는 훈제처럼 느껴져요. 계속 씹으면 훈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후로 짜장 끝. 이건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이 좀 심심함에 그쳐서 아쉬웠습니다. 그럴 때 공홈에서 저는 구매했고요. 6종 세트 구매하는 기준으로 그리고 이게 전부 130g이어서 100g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. 12팩 구매식 100g 기준 1538원, 30팩 구매시 1484원, 60팩 구매시 1269원, 90팩 구매시 1192원으로 와... 이게 할 말이 없네요. 이 가격이 맞아? 미트리 슬라이스 닭가슴살 가격이 50팩 구매해도 1386원이에요. 무료 배송 조건이 5만원 이상이긴 한데 30팩이면 이미 54,000원이군요. 30팩 이상 안 살 리가 없잖아 우리가. 이 가격이면 요 맛 진짜 잘 뽑힌 거예요. 제가 비싼 거 많이 먹어봐서 입맛이 많이 상향 평준화 돼 있는 것이에요. 영양 성분 이거 100g 기준으로 다 잡혀 있어서 하나씩 띄워드릴 거고요. 짜장 카레 맛이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적고 나머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다이어트 하는데 이거만 먹으면 지방 따로 섭취해야 할 정도로 지방량이 적은 편이에요. 청양마요의 경우에 지방량이 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영양 성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. 나머지는 요거 먹고 추가적으로 견과류나 우유 혹은 일반식으로 지방량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사냐고?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런 거 알리려고 제가 유튜브 하는 거예요. 사세요. 가격 쌉니다. 입맛에 안 맞아도 먹어보고 맛없으면 기름 쳐 드시면 됩니다.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. 일단 요거 사기 전에 완전히 다 안 까고 봉지채로 닭가슴살 돌리시는 분은 조금만 고민을 해보세요. 이게 소스가 제가 포장지채로 돌렸을 때는 새지는 않았는데 경계랑 포장지 엔드라인이 좀 아슬아슬해요. 그래서 소스 또 짜내셔야 합니다. 사실 이게 귀여워 보이는 게 결국엔 가격이고 저는 요 가격이면 구매하겠는 게 소스가 많아요. 소스가 많으면 아무리 닭가슴살에 똥칠 해놔도 수분감에 저는 사실상 거의 밀릴 게 없다. 뻑뻑함을 느끼기 전에 그 소스가 그 뻑뻑함을 흡수해 가요. 그리고 제 기준엔 조금 소스 간이 약하긴 했는데 뭐 일반식 먹다 보면 나트륨 초과 섭취 많이 하시잖아요. 여기서 좀 미리 아낀다 생각합시다. 저 같은 경우에 맨날 닭만 먹는 게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이 정말 땡겨서 최고다 하는 맛은 없어요. 여기 좀 소스 연구 좀 하세요.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봄옷 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태닝 시작하시고 꽃놀이 가셔야지. 이제 돈 날 일 많습니다. 이 1200원 닭가슴살이랑 2000원 닭가슴살 하루에 3봉씩 먹는다 그러면 한 달에 72,000원 이상 차이가 나요. 생활물가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. 저렴하지만 폭탄은 없어도 못 먹을 것 같은 맛 하나도 없는 닭가슴살. 미트리보다 싸대, 미트리보다 소스 많은 닭가슴살. 전 추천합니다. 충담 좀 보시죠.